수의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암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무슨 뜻이냐면 보호자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뭐 너 뭐 케어를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들이닥친 사고 같은 거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랑 반려동물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 형이라고 하고요. 네. 저쪽에 있는 강아지는 스키 10살 웰시콕입니다. 아~ 스키는 현재 저 스키 형이랑 네. 스키 누나 해서 셋이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스키가 제 뒤에 갑자기 이렇게 와서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우리 스키와의 혹시 첫 만남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스키를 처음 본 건 대략 한 10년 전이고요. 네. 스키가 10개월쯤 됐을 때 스키 누나를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 아~ 네, 그때 제가 웰시코기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때인데 네. 스키가 이제 웰시코기다 그래가지고 그 첫 만남이 너무 귀엽게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스키를 알게 된 게 사실은 이 건물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이 있어서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항상 스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고 되게 그러니까 이 성격인 것 같았어요. 되게 막 맞이해주는 맞아요. 느낌? 반가워해주고? 네, 네.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매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용실 부원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스키의 주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출근해서 미용실에서 간식 먹고 네. 또 손님들 맞이해서 손님들한테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산책하자고 요구하고 그리고 또 한가할 때는 문 앞에 앉아가지고 밖에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산책할 때는 주변에 좋아하는 꽃집이랑 부동산이 있거든요. 아, 네. 꼭 거기 사장님들 만나서 이쁨 받고 간식 얻어먹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자고 이런 게 주된 업무입니다. 스키가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작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네. 증상이 나타난 건 재작년 10월쯤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혈변이 나타나서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2월에 대장에 이제 종양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도 다행히 암 종류 중에 약이 잘 듣는 종류의 암이어서 네. 그래서 10월까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암은 완치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완치라고 하기는 그렇고 관외 판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부작용으로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구토 증세도 있고 또 잘 먹지를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스키도 동일했던가요? 네, 그 항암 치료도 거의 사람한테 쓰는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먹질 못하고 먹어도 토하거나 설사라거나 이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 그때 되게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키가 처음에 암이 있다고 딱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선생님한테는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맞아요. 어떤 판단이 스키한테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스키 생각은 뭐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몰려와서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건강해진 스키를 보니까 지금은 되게 하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셨을까요? 그때는 뭐 네. 이겨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거의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과정을 스키가 이겨내면서 미소를 잊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미소를 보면서 오늘도 해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버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스키의 모습이 있으세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매일매일 이제 집에서 피하 수액이라는 걸 놔줘요. 그래서 이렇게 수액을 500ml를 몸에다 이렇게 한 번에 넣거든요. 그럼 되게 몸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낸 거죠. 네. 근데 이제 모든 치료 과정이 다 끝났을 때 항암도 이제 끝났고 피하 수액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집에 와서 정말 편하게 눈 감고 자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견디고 아, 또 이렇게 잘 살아내 준 게 너무 대견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이거는 제가 대본에 없는데 조금 궁금해서 이걸 여쭤볼까 말까 좀 조심스럽긴 아, 했는데 항암치료랑 수술까지 다 마치셨잖아요. 그 전체적인 비용 같은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전반적으로 수술비랑 네. 이제 모든 항암 치료하는 치료비 그리고 뭐 입원비, 검사비, 약값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작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네. 네. 와, 그럼 이게 혹시 보험 같은 거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스키가 암 진단 받기 1년 전에 해지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1년 전이요? 네, 네. 어, 그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아, 수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이게 네.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네. 당장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대비를 아, 못하기 때문에 그쵸?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꼭 답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가정 환경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걸 다 아시고도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였군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스키처럼 암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자님들에게 좀 아니면은 솔직히 누구나에게 암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는 보호자님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스키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막 찾아봤거든요. 동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 글도 찾아보고 근데 어떤 수의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암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무슨 뜻이냐면 보호자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뭐 너 뭐 케어를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들이닥친 사고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뭔가 암에 걸린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면 보호자분들의 탓이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암은 정말로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병원을 데리고 매주 가보면 정말 암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또 찾아보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도 웰시코기는 암에 취약한 견종이다 라고 새롭게 알게 됐었고 그래서 향후에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은 보호자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자주자주 캐치하셨다가 그걸 나중에 수의사님께 이제 이런 변화들을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그런 변화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돌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아야 이런 치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도 잘 챙겨주시고 뭐 건강하고 그리고 신선한 음식들 주식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수의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듣기로 그 스키 때문에 그 직장을 이렇게 옮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원래 스키 누나가 이제 홍대에서 네. 미용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스키가 이제 아프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게 24시간 같이 있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위급상황이 또 언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집 주변에서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고 그리고 스키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찾다가 네,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스키의 삶의 질과 모든 스키 네. 복지를 위해서 네. 전적으로 네. 스키를 위해서 와, 네. 지금 스키 약간 모델 겸처럼 딱 어떻게 알고 여기로 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잘 회복한 스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까요? 스키야, 형이야. 작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너무 잘
견디고 이겨내고 받아줘서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마워. 형이랑 누나는 너가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철없이 놀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오늘 이렇게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스키가 이렇게 건강하고 깨발랄하게 뛰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미용실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네.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건강한 모습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